좋아. 얘들아, 보이냐? 안 보인다. 이게 빨간 게 안 보이는구나. 모두 올려요. 1번 직역동사, 2번 사역동사. 전부 올려봐요. 채팅창에 모두 올려봐요. 첫 번째 직역동사 먼저. 빨리. 빨리 올려봐요. 지연이 맞고 상현이 하나 틀렸어. 멍 틀렸어. See what you hear, smell, feel. 호호. 이거 민준이 사역 동사 맞고 박지우 feel, hear, see what you see, hear, smell, feel, make, let. 사역 동사 세 개, 준 사역 동사 하나. 딱딱 안 나오나? 대희야, 사역동사 두 개면 곤란해. 메이크 랩 가지고는 곤란해. 서원이 see what you feel here, let me go make up, we look up, what you have, make, let help. 지우 상현이, 서원이 오케이. 지민이 지갑, feel, see here, what you, 상현 make, help, let help. 오케이. 지민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아까 하면서 두 명이 뭔가가 헷갈린 게 있어, 아가들. 자, 봐봐. 감각동사 차이 한번 보자. 오케이? 선생님 다 적어줄게. 감각동사는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야, 맞아? 그지? 똑같아. 그런데 봐봐. 룩이야. 애시 없어. 그럼 뭐야? 스멜이야, 코야, 테이스트야, 맞아? 코야, 돼지코, 코, 입, 그 다음에 사운드, 그치? 그 다음에 feel. 너희들이
공부 안 해, 공부 못해서 만나는 배우자, 그지? 그 다음 또, 여기는 look at. 애시 있어, 애시. 반짝반짝 애시 있어. 난 여기에 리본이 있단 말이야, 리본. 그 다음 뭐야? see, watching. 우리 반은 공부 잘하는 반이니까 노티스까지 배워. 눈 몇 개야? 눈, 눈. 보다 네 개. 네 개 보다. 안 돌 서 있는 네 개 보다. 그 다음에 귀. listen to. hear. 두 개 듣다. 그 다음에 feel. 얘만 공통이야, 얘만. 얘만 이 꼴이야, 이 꼴. 얘만 똑같아. 다 틀려, 다 틀려. 2형식과 지각동사, 5형식 구분해. 여러분 다 적어. 이거 구분해야 돼. 다 적어. 노트에 적어. 헷갈리면 안 돼, 아가들. 일단 먼저 감각 2형식, 5형식 헷갈리는 거 다 적어. 뭐가 틀리는지 비교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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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다 적어요. 다 적었으면 1번. 헷갈리면 안 돼, 아가. 2형식과 5형식. 너희 완벽하게 안 해올래. 지각동사 아주 완벽하게 외워. 틀린 학생 말이야. 또 적게, 다 적게 틀렸어. 적게 적었어 말이야. 좋아. 테이 1번 1바. 다른 친구들 빨리빨리 적어. 2형식 다음에 금요일날 똑같이 본다. 똑같이 2형식과 5형식을 구분해서 쓰시오. 한다. 또 헷갈려라, 헷갈려. 좋아요. 너희 공부 안 해오면은 너네 이 사람들 만난다, 나중에. 알겠지? 죽어라고 외워. 좋아요. 좋아요. 그 사역동, 요거는 이렇게 해서 다 했고, 사역동사 3개 있고, 그 다음에, 헬프, 준사역까지. 좋아요. 자, 됐어. 그 다음. 오늘 이번 주 아가들 이번 주 토요일 매양아 광남 강독 있어요. 준비해요. 매양과 강남만 준비해요. 시간은 선생님이 차후에 공지하겠어요. 아셨죠? 오케이. 매양, 강남, 광동, 토요일이에요. 오케이. 청월 시험 안 본다는데? 박지효.
마치오 확인. 너 정확하게 진짜 그러냐? 정말 맞냐? 맞는 정보냐? 아, 야, 너만 본다 그러고, 여기서 학원에서는 안 본다 그러고, 또 3학년 초월도 중간고사 안 본대야. 지유야, 아, 이건 뭐냐? 진짜야? 너, 뭐뭔데? 알겠어. 저기야, 지유야. 그러면 영어 범위는 나왔어? 몇 건지 나왔어? 끝나고 선생님 겐톡으로 보여줘라. 겐톡으로 보내줘.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Imagine houses that you can take apart and put back together. Take apart는 찢어진,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분리하다. 그죠? 분리하다. 그 다음에 put back together는 함께 다시 도다. 그 말은 뭐야? 붙이다. 라는 얘기야. Put back, 붙이다가 이거야. Put back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분리하고 너가 붙일 수 있는 집을 상상해봐. 집을 어머나 붙일 수 있니? 이렇게 분리해서 붙일 수 있니? 너는 집들을 볼 수 있어. 이것처럼 Truly라고 불리는 알베로 벨로의 Italy. 자, 8과의 두 번째. 오케이. 그들은 지어졌어. Rock으로 지어졌어. 뭐 없이. 그러나 시멘트 없고 다른 물질 없이 지어졌어. 얘들아, 건물을 지을 때는 여기에 시멘트를 붙여. 시멘트를 붙여서 여기에 건물을 짓는데 이 시멘트 없이 붙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넘어지겠지. 이렇게 꽈당 넘어지겠지. 그래. 자, 그러면은 for holding back 뭐를 위해서 holding the rock together. rock 그 돌을 잡아주는데 함께 잡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 짓는 이들은 간단하게 두어. 뭘 두어? rock을 두어. 어디에다? on top of each other. 서로서로의 꼭대기에 두어. 서로 올려두다를 이렇게 쓰는 거야. place on top을 쓰는 거야. 여기다가 뭐를 두고, 여기다가 또 두고, 여기다가 뭘 두고, 여기다가 두고. 이렇게 지어 놓아.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이 유니크한 스타일 뒤에, 그죠? 독특한 스타일 뒤에, 유니크, 독특한. 17세기 센츄리에는 사람들은 높은 세금을 내야 했어. 어디에다가? 그들의 집에다가. 이건 오늘 써줘. 이거 지사. 평범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에 여유가 없어. In order to trick. 속이다. 그죠?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할 여유가 없대. 그죠? 뭐 그것이 뭐야? 높은 세금을 낼 여유가 없다는 거야. 그죠? 맞죠? 높은 세금을 낼 여유가 없죠. 얘들아, 여기서 집을 짓는데 90%를 세금으로 띄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속이기 위하여, 정부를 속이기 위하여, 그죠? In order to 같은 말, so as to 맞아요. 속이기 위하여 그들은 지었어. 이 특별한 집들을 지었어. 그런 다음에 after the workers left, 워커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다시 집을 붙였어. 자, 여기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정부의 관료가 와, 공무원이 오면 떨어뜨려져. 이렇게 놓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공무원이 가면 떨어져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다시 붙여놔. 그죠? 이런 집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오케이. 어머야, 이 친구. 잠시만. 오케이. 그래서 그 추룰리라는 그 집은 요 집이 추룰리예요. 뜯다 붙였다는 집이. 자, 추룰리라는 이 집은 너무나 잘 보존이 되어서 어머, so junk that they are so well preserved. 그죠? So junk that, so 형용사 that. 그죠? 너무나 뭐뭐 해서. 그러면은 that은 그래서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이용되어졌어요. 그것들은 이용되어졌어요. 자, 수천의 트루리스가 되겠죠. 잘못된 거죠. 수천의 그 관광객들은 알베로 벨로로 가요. 뭐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기 위하여. 그것들은 심지어 이름 붙여줬어요. 맞아요. 뭐라고? 세계문화유산. World Heritage Site. 세계문화유산. 자, 그러면 얘들아, Have been PP가 나왔어. 예문에서, 이제 독해에서 어떻게 되지? 자, have PP 뭐예요? Have been PP 구분해 주세요. 누가 여기서 구분해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이유. 짠. 김태희 그다음 김민결 have been PP가 뭐가 다른지 채팅창에 올려요. 채팅창에 올려요. 태희 모르겠어요. 김민결? They have even been named, or they have named the World Heritage Site. 오케이, 몰라요. 오케이. 자, 얘들아. 자, 아이고야. 자, 여기 쓰면 보일까? 오케이. Have PP는 현재 완료로, 그치? 현재 완료로, 자, 주어가 무엇을 해온 것이야. 그치? 그래서, 나는 have 이름을 주었어. 그것에게 World Heritage Site라고 이름을 주었어. 그것을 내가 주어왔어. 맞아. Have PP는 현재 완료로 무엇을 해오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핵심은 뭐야? 을이 되는 거요. 목적어가 오는 것이요. 목적어가 오는 것이요. 맞아. 목적어가 오는 것이다. 맞아. 나 밑에 쓰면 보일까? 안 보이지? 자, 여기야. 1번. 됐어요. 그 다음 2번. 자. Have been PP는 같은 현재 완료인데 달라. 뭐가 달라? 선생님 뭐를 적었어? 뭐라고 했어? 수동태. 여러분 동태 좋아하세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야. 그러면은 핵심은 뭐야? 빈이야, 빈. 빈. 여러분, 빈 알죠? 빈. 빈이 핵심이에요. 별표 5개 해야 돼요. 빈이 달린 거예요. 그러면 얘 뜻은 뭐냐? 지금 과정. 해져 왔다.
해저 왔다. 한국말이 뭐가 좋을까? 해저 왔다. 이런 말이 있나? 해저 왔다. 자, 특히 여기 PP가 있죠. B 플러스 PP가 여러분 뭐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뭐죠? 수동이죠. 수동태죠. 수동태. 여기는 두 가지의 문법이 겹쳐 있어요. Have PP, Be PP, 현재로.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Have PP, Be PP, 해져 왔다. 그러면 뭐? 공식이 제일 중요한 게 뭐? 사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이에요. 핵. 핵사. 얘는 주어가 사람이에요. 사람. Have PP의 주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Have been PP의 주어는 사물이에요. 사물이 have 혹은 has been PP 해져 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The house는 지가 지었어.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어. 이상현 집은 지가 지었니? 사람에 의해서 지어져 왔니? 지가 스스로 지었니? 아니면 지어져 왔어? 능동이니? 수동이니? 이상현, 장민준 대답해 봐요. 장민준 대답해 봐요. 민준이 수 뭐야? 수 뭐? 수 미연가? 뭐? 수 뭐? 수박? 장민준 뭐? 수 뭐? 뭐? 수박? 수고하세요? 수 뭐? 끝까지 얘기해. 수? 그럼 선생님 알아들어야 되냐? 자, 그죠? 수동태여야 되겠죠? 지금 뭐야? 사람에 의해서, 뭐, 영어는 굉장히 쉬운 거야. 사람이 하느냐, 사물이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느냐, 어디서 만들어지냐, 해지느냐.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여기에 영어에서만 이해를 해주면 대부분의 영어가 다 돼. 영어는 간단한 거야. 그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여러분이. 그 집은 have been 뭐야? 지어졌어. built. 그죠? 그죠? 그래서 집은 이게 지어져 왔어. 수동에 지어져 왔어 라는 뜻이에요. 지어져 왔다. has been pp. been을 보는 순간, 얘들아, been을 보는 순간 앞에 사물이다를 의심해 줘야 돼. 의심, 의심. been을 보는 순간 사물이 있다. 저기에 사물이 있다. 사물이 되었구나. 인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구나 를 의심을 해야 돼. 독해하다가 이렇게 빨리빨리 보여야 돼. 그게 차이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2학기 때 나올 거예요. 자, 다 적어요. 다 적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1번, 2번 다 적어요. 20은 적지 말고. 자, 다 적을 친구 3번. 좋아. 자, 다 됐어. 나머지 두 명이 안 적었는데 누구냐? 둘, 셋, 넷, 다요. 됐나?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중요한 개념. 매우 중요한 개념. 저번에 기말고사 때 이거 독해가 안 된 친구가 있었어. 선생님이 안 된 친구들을 위주로 그 독해 다 기억하고 지금 다 설명해 주는 거야.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이제 너무나 잘 보존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여전히 사용되었다와 have been named, been 보이죠? 이거는 사물, they는 그럼 그들이 아니고 그것들, 그죠? 그 트롤리라는 집들을 얘기한다까지 알아두고 그 다음은 자, been 노트에 우리 노트 영어 노트에 다 써요. 오늘은 접속사 다 외울 거예요. 다 써요. 아이고. 으차. 자, 다 써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다 써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다 써요. 뜻도 다 써요. 그 다음에 이후의 부사절 접속사. 하나, 둘, 세 개. 때문에 다 써요. 요거 다 써요. 빨리 써요. 아, 밑에는 안 보이네? 오, 오케이. 자. 자, 다 써요. 시간 이후에 부사절 접속사 다 써요. 다 쓴 사람 4번. 선생님이 하도 강조하는 게 목이 아파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완전히 외워가지고 이제 너희들 다 이제 자동적으로 다 알게. 다 쓴 사람 4번.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자, 지문에 나온 부분. 자, 아가들, 목적의 부사절 접속사, 뭐 하기 위하여가 있어요. So that. 이거는 하지 말아요.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하지 않도록은 나중에 외워도 돼요. 요거 쓰고요. 목적. 그 다음에 결과의 부사절. So jump that, so 형용사 that 주동, such 형용사 that 주동. 여기 형용사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 can이 오거나 혹은 과거는 could가 오고 can't 오기도 하고 could 오기도 해요. 꼭 뒤에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고정돼서 말을 하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너무 뭐해서 그 결과이다. 요거 써요.
요거 쓰시고 요거 쓰시고 요거 조건까지 다 써요. 다 써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전부 모든 접속사 다 외울 거예요. 어? if 보이나? 안 보이네. 목적 결과 조건 다 써요. 다 쓴 사람 5번. 좋아요. 다 썼어?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양보가 뭐야? 양보.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 똑같은 다 부사절 접속. 양보가 뭐냐? 양보. 그치? 얘들아. 양보가 뭐야? 양보한다? 나는 양보한다? 나는 너에게 이 자리를 양보할게. 너희가 여기 자리를 앉아주렴. 앉아주렴. 선생님이 더 노인인데 말이야, 너희들이 자리에 먼저 앉을래? 그 자리? 앉으면 안 되겠지? 자, 그 양보가 아니라, 자, 불구하고 있죠? 불구하고. 즉, 앞뒤가, 앞뒤 문장이 원인과 결과, 시간 내 순서 뭐 이런 게 다 해석이 안 되고 이상하게 인과관계가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를 양보라 그래. 불구하고를 양보라 그래. 그래서 양보의 부사 접속사, 불구하고 접속사, 불구하고 반면에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간에 적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90%의 접속사. 나머지 10%만 다 외우면 돼, 나중에는. 전부 외워. 다 적어요. 다 쓴 사람 6번. 금요일날 다 외워. 선생님이 시험 본다. 오늘 선생님 다 쓴 거 5번씩 숙제요. 5번씩 영어로 쓰고 선생님한테 문자로 제출하세요. 시험 이거 이제 숙제예요. 좋아요. 했어. 좋아. 좋아. 선생님이 한꺼번에 그냥 다 그냥 여기 할 거야. 하나하나가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다 그냥 여기 할 거야. 좋습니다.
이거 금요일날, 그러니까 온 내일까지 숙제야. 다섯 번 노트에 쓰고 제출해라. 그 다음 문법 다 펴요. 아가들 문법 다 펴요. 자, 오늘 65페이지 채점이 있죠? 65채점. 65페이지 먼저 펴요. 선생님, 공문서 다 열어놓고 있죠? 65 먼저. 숙제 감사합니다. 아, 두께 문제 풀어야지, 참. 선생님, 접속사 설명하다가 두께 문제를 까먹었다.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자, 1번.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거. 자, 아가들. 두께 문제. 자, 1번 풉니다. 두께 문제. 1번.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거 몇 번이에요? 자, 1, 2, 3, 4 중에 이거 그들이 가버먼트 워커가 공무원이 온다고 했어. 어디에 타운에 그들은 빨리 그들의 집을 분리했어. 야, 저기에 공무원이 온다 하니까 얘들아 빨리 집을 부시자. 빨리 분리하자 하니까 1, 2, 3, 4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정답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들은 지었다. 정부 공무원이 오자마자 올 때 그 집을 분리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갔을 때 다시 붙였다. 이렇게 논리가 성립이 되죠. 정답 5번이에요. 5번. 1번에 5번. 2번. 알베르 벨로 사람 둘리를 지은 목적은 저 뭐예요? 집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러한 특별한 집은 내용을 우리말로 쓰시오. 자, 이 집은 어떻게 해요? 다시 분리하고 해체할 수 있는 집. 해체할 수 있는 집을 얘기하죠. 맞아요.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됐어. 그 다음에 4번. 17세기 일반적인 이 평민들은 알베르 벨로 이 사람은 그것을 낼 수가 없었어. 못할 여유가 없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낼 여유가 없었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낼 여유가 없었어. 집에 대한 뭐를 낼 여유가 없었어요? 뭐가 없죠? 자, 집에 물을 댈 여유가 없어요. 아니면 집에 대한 세금을 낼 여유가 없어요. 아니면 집을 꾸미는 여유가 없어요. 여전 높은
쓰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지었어요. True little love로 시멘트나 다른 모티를 없이 그들은 누구를 속였어요? 그들은 엄마를 속였어요? 아빠를 속였어요? 아니면 정부를 속였어요? 정부 officer, 공무원을 속였어요. 누구를 속였죠? The government officer가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지안이. 모함으로써. 자, 그들의 집을 어떻게 taking. 얘들아, 분리하다가 뭐냐? 분리하다가 뭐야? 지안이 분리하다가 뭐야? taking, 뭐야? 분리하다? 떨어지다? 그쵸? apart. 그 다음에, putting them back. 여기 뭐야? 그것들을 다시 두다. 어떻게? 하체가 뭐죠? 하체. 우리 하체하자. 좋아요. 하체가, 박지민, 박지유, 박트리오. 박트리오는 아니고. 박커플. 합체에서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오! 좋아요. 맞아요. together가 맞아요. together. 맞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문법으로 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저기 그 시기 매연이랑 강남아 서원아 다음 주 월요일 날 5시 40분 반으로 와야 된다. 시간 타임은 5시 40분이에요. 중학교 2학년 광남이랑 누구랑? 매양이랑 선생님이 전화로 알려줄게요. 시간 뭐 정확한 거 다 나오면. 좋아요. 지유는 정확하게 알아서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 오늘 안으로. 초월은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쵸? 자, 됐어요. 자, 12번. 자, 매겨봅니다. 여러분이 숙제해온 거랑 맞는지 한번 매겨봐요. 채점하세요. 아그들. 아가들, 채점하세요. 64페이지 채점. 또 몇 페이지예요? 라고 묻겠지. 64페이지 채점. 다 했으면 1번. 좋아요.
그다음 좋아요. 성원이까지. 그다음 13번 채점하세요. 다 했으면 2번. 한 명 더. 좋아요. 그 다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4. 다 했으면 3번. 다 있으면 지안아 알겠어. 다 있으면 4번.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그 다음 16번. 다 있으면 5번. 이성현, 빨리 대답해. 빨리 써. 이성현. 좋아요. 그 다음. 오케이. 다 있으면 6번. 선생님이 너를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다. 빨리빨리 해. 오, 좋아. 빠르네, 나는 친구들. 좋아요.
빨리 해라, 이상현. 빨리 해라. 이상현 했네, 벌써. 오, 좋아. 장민준, 딸랑 쓰세요. 좋아요, 장민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오케이. 다 있으면 7점, 7번. 지우가 빨리 하네. 베리 굿, 좋아. 그 다음 19번. 좋아. 다 했으면 8번. 좋아요. 좋아. 그 다음. 다 했으면 9번. 이성현, 빨리빨리. 좋아, good, very good.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다 했으면 1번. 빠르네. 그 다음. 좋아요. 자, 보자. 자, 개념 정리 적어봐요. 다 했으면 2번. 오, 민준. 다 했나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 좋아요. 요쪽 페이지까지만 하고 이거는 너무 작아서 보이냐? 다 했으면 3번.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요거 시험 보고 그래야 되는데. 보이는가 모르겠네. 다 했으면 3번. 보이나? 와, 장민준, 이상현. 천재 아니야? 이거를 그렇게 빨리 썼다고? 좋아요. 좋아요. 와, 친구들 굉장히 빠르네. 자, 이 개념 정리는 선생님이 세 번 읽어오라는 거를 숙제로 낼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해. 2학기 때 기말고사에 왕창 나올 거야. 좋아요, 지민이. 말랑말랑 쓰세요. 다 쓰면 4번. 다 했어. 좋아요. 이거 했지? 좋아요. 다 쓴 사람 5번. 좋아요. 좋아요. 자,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나머지
빨리 빨리. 좋아요. 지민이 빨리 빨리 써주세요. 지연아, 빨리빨리 써주세요. 다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의미상의 주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for 목적격, of 목적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다섯 번 읽어야 해요. 요거 있는 거 밑에 거 다 외워요. 2학기 때 나와요. 오늘 한 거는 집에서 다섯 번 읽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야. 총 써머리야. 다 한 사람 6번.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 다 외워줘야 돼. 좋아요. 좋아요. 다 거기 예시 나오는 단어들 다 외워줘야 해요. 지안이 다 했어. 빨리 써.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이거가 이제 2학기 때 우리 기말고사 범위야. 자, enough to so that으로 고쳐라. to to so that cannot으로 고쳐라. enough은 so that can, to to so that cannot. 공식이야, 공식. 다 외워. 다 외워라. 다 했으면 7번. 공식을 외워라, 공식. 좋아요. 아, 이거 쪽지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볼 게 너무 많네. 다 했어요, 아가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4페이지 한번 펴봐요. 자, 오늘 74페이지.
73페이지 C번 안 했어? 73페이지 선생님 페이지 수가 너희 거랑 달려가지고 아 요거구나 자 채점해주세요 아까들 C번 아 아니네 C번 해보세요 73페이지 C번 나는 신경 쓰지 않아 I don't mind 다음에 ing 그죠? 자 2번 3번 다 해봐요 답답하세요. 자, 해당 학생 답 다 하세요. 지유야, 태희야, 상현아, 민준아 빨리 답을 달아라. 얼른 좋은 말 하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달아. Expect to see? 어? 쌍시옷이 보이나? 그러면은 EDG, expected to see겠지, 지유? 다시 고쳐서 올려요, 지유. 그 다음 태희 상현아 올려라 민준아 올려라 민준 좋아요 자 짠 자 친구들 채점 다 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아이고야. 아가들, 그 다음. 자, 다음 페이지 A, 어? 어, 차고 있었어? 잠시만. 상현아, 한번 해봐. 됐죠? 자, 그 다음. 자, 빨리빨리 해봐요. 이것은 쉬우니까. 자, 2번. 지민아 2번 올려봐요. 정답 얘기해봐요. 선생님이 항상 누구가 뭘 틀렸다는 걸 알고 있거든 예전에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맞을 때까지 한 10번 맞을 때까지 반복해 지민이 2번 그 다음 지안이 그 다음 서원이 민결이 답 올려요 오, 이제 지민이 이제 이거 나오면 100점 맞겠다. 맞아. 다른 친구 정답 올려요.
지연아, 서원아, 민결아, 옳지. 좋아요.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자. 자, 이것도 똑같이 지민이, 지안이, 성원이, 민결이가 해. 선생님, 여기 손으로 올리기가 힘들다, 힘들어. 자, 다 달아주세요. 답다 달아주세요. 옳지. 또 나머지 어이 좋아. 아가들 좋아요. 좋아요. 정답 자 믿어주세요. 자 중간에 선생님 퍼프즈 이거 자 2점짜리야 봐봐요. Love's Dumb에 Going이나 To Go 같아. 의미가 같은 거 To 부정사나 ing 오는 건 똑같은 거. 자 요 이 동사 To 부정사 혹은 동명사 오는 게 의미가 같다. 동사 몇 개가 나오죠? 자 이건 올린 사람 맞은 사람 2점씩 주겠어. 빨랑빨랑 올려봐. 선생님 했죠 저번에. 빨랑빨랑 올려봐. 아가들 외우라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도 하고 외우라고도 했는데 시험 본다고도 했는데 자 빨리빨리 해봐요. 야 아무도 몰라? 얘들아 loves to love ing 선생님하고 했잖아. 오메 야 김태희 지연이 한번 보자. 지연이 짠짠 다른 친구 다른 친구들 빨리 올려봐.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아, 뭐 했던 거야? 스타트. 그 다음, 두 명만 지금 뭘 올렸어? 정답인지도 몰라. 잘 모르겠어, 아직. 나머지 어떻게 된 거야? 나머지 네 사람만 맞았잖아. 박지민 김태희 어떻게 된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이걸 어떻게 아직도 못 외울 수가 있어? 그리 강조했건만. 자, 모두 다 맞았죠? 좋아요.
다 외워야 된다. 그래야지 보기에 문제 1, 2, 3, 4, 5 예제 나오는 문제 다 풀 수 있다. 선생님이 금요일날 접속사 시험 보고 또 ing 오는 목적어가 ing 오는 게 있죠. finish ing, stop ing, enjoy ing, mind ing, open ing, keep up ing, practice ing 이것도 시험 본다. 외울 거는 다 외워줘야 돼. 그 다음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자, 풀어보세요. 요거는 상현. 야, 이건 너무 쉽잖아. 너무 쉽다. 이거는 민준, 지유, 그 다음 태희. 좋아요, 우리 친구들. 다 빨리 달아봐요. 자, 아가들 빨리 달아요. 얘들아, 나 저기 너희들 그 컴퓨터하고 핸드폰하고 두 개 하는 사람 있니? 좋아. 옳지. 좋아요. 옳지. 옳지. 잘했어. 그쵸? 좋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니까. 자, 그 다음 빨리빨리 풀어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식은 죽 먹기죠. 맨날 맨날 외웠죠. 금요일날 근데 마지막 확인하겠어. 그죠? ing 오는 거 목적어 자리에 ing 오는 거 시험 또 보겠어. 맞아? 자, 좋아요. 옳지. 야, 민준아 빨리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거죠, 민준이. 빨리빨리 풀어봐요. 자, 하나, 정답.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다 매겼지요. 넘길게요. 자, 다 한 사람 1번. 아가들, 옳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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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상현, 빨리 왜 안 올려? 빨리 올려. 이게 오래 끌 이유가 뭐가 있어? 이상현, 빨리 올려.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맨날 하는 그래, sorry 이상현, sorry. 너무 빨라서 선생님 못 봤어. 야, 선생님 너무 빨라가지고 선생님 책 보고 이것 보고 뭐 동시에 보면 못 볼 수도 있다. sorry. 자, 좋아요. 아이고, 이거는 자 지유, 지민이, 그다음 여기 서원이, 민결이, 그다음에 지안이. 자, 답 달아봐요.
좋아. 완전 잘하네. 야, 완전 잘해요. 좋아요. 완전 잘해요. 다 됐죠?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야, 잘했다. 자, 해봐요. 또 이 순서로 해. 지, 아니, 아니, 뭐냐. 아유, 쓰기도 쓰기 힘들다, 야. 자, 지유, 지민이, 성원이, 아니, 안 되겠다. 에이라이. 자, 민준, 아는 친구 상현. 누가 있지? 민결, 또, 누구니? 지안이 했고, 지민이 아까 했죠? 성원이 아까 했는데, 지안이. 자, 빨리빨리 해봐요. 아가들, 빨리빨리 풀어봐요. 얘들아, 숙제 먼저 선생님 적을게. 자, 금요일 수요일 숙제. 1번. 자, 리딩, 독해, 써오기. 2번. 접속사 시험 본댔어. 접속사 5번 쓰고, 뭐라고? 쓰고, 노트에서 쓰고 전송하기. 쓰기 하지 뭐. 다 똑똑 다 같이 전송인데 뭐. 5번 쓰기. 그 다음에 3번. 아하. 자, 목적어가 ing 오는 거. 아까 구문 정리할 때 다 있었어. 목적어가 ing 오는 거. 동명사 오는 거. 동사 있죠? 다 적기. 동사. 이거는 2번 쓰고 선생님한테 전송해. 다음에 4번 문법. 자, 76에서 79까지 풀기. 그쵸? 그 다음 또 다섯 번째. 오늘 구문 정리한 거 있지요? 구문 정리한 거 양심껏 해라. 속이지 말고 3번 읽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봐. 선생님 봐봐. 이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 너희들 양심에 털나면 안 된다. 오케이. 좋아요. 다 했죠? 좋습니다. 쫙 매겨봐요. 그리고 지안아, 이거 찍어라. 지안, 한번 찍어봐봐. 지안아, 숙제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요. 지금 찍어주세요. 선생님한테 숙제를 한 명씩 한 명씩 물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모든 애에게 한 명씩 다 단톡 겐톡으로 해주냐.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라. 어? 너네 이 선생님 이거 양심껏 읽은 거 하나 둘, 구문 정리한 거 하나 둘, 세 개 했다는 거 보여줘야 돼. 너네 그냥 안 읽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선생님, 야, 이거 대충 하면은 알지? 나중에 다 뽀록 난다. 자, 됐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좋아요. 자,
훌륭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아가들. 자, 우리 이 문제 자신있게 다 맞을 거예요. 맞아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기말고사 대비할 때가 조금 편할 것 같아. 아유, 우리 친구들. 기본적인 게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6월 달에 애를 많이 먹었어. 너희들은 마음이 편했겠지만. 이제 좀 굳지 있는 거, 전체적인 뼈대를 좀 했으니까 이제 기말고사는 좀 덜 애먹겠지. 자, 빨랑 풀어봐요, 아가들. 자, 우리 친구들 다 했죠? 이제 요거는 다 100% 알죠? 아가들? 자, 안 보이겠다. 자, 얘들아, 오늘 질문 있는 거 있는 사람은 겐톡으로 보내요. 겐톡으로 보내고, 물론 없을 거야. 다 이제 아는 것 같아. 겐톡으로 보내고, 오늘 수업한 거 전송 다 찍어가지고 모아찍기로 다 보내고, 숙제한 거 다 보내고, 단어 혼자 셀프 테스트 한 거 다 보내요. 모두 다 보내서 선생님한테 모아찍기로 다 보냅니다. 수업 후에. 그죠? 30분 안으로 다 보냅니다. 아시겠죠? 자, 자, 모든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오케이. 자, 몇 시냐? 20분이냐? Bye bye everyone. You did very good job, everyone. You did very good. Super good. Bye.